흑백전도 특집 뭘지 한번 첫 번째부터 볼게요. 네? 야, PC방에서 회를 판다? 뭐? 대한민국 유일 회 떠주는 PC방. 피시방에서 회점식을 먹네. 피시방에서 회를 떠주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요새 워낙 PC방에서 막 다양해서 맞아. 웬만한 식당보다 막 더 맛있다고 막. 요즘은 거의 뭐 레스토랑급, 뭐 카페급의 뭐 맞아, 진짜 이런 시설들. 근데 회? 그럴 것 같아. 회는 못 본 것 같은데. 신선하게 먹어야 되는데 회는. 왜냐면 이게 수족관이 그러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말이 안 된다고. 왜냐면 생선들한테 또 전자파가 또 안 좋지 않을까요? 전자파. 어차피 죽었는데 뭐 그렇게 해. 어차피 죽었는데 뭐 그렇게 해. 어차피 생선이 살아있는 팔딱팔딱한 거예요. 어차피 죽었다. 아. 근데 PC방 옆에 만약에 횟집이 있으면은 이렇게 콜라보로 해서 할 수 있죠. 콜라보가 수요가 돼. 네, 수요가 공급이 되면. 아. 네가 뭘 알아? 저 나이가 41인데 기본적인 상식을 있겠지. 아, 41하세요? 아, 40 넘었구나, 세훈 씨.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오, 아직 애기 같은데. 아, 진짜? 일단 첫 번째는 네. PC방인데 회를 판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회를 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직접. 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근데 있을 아유, 잘한다. 자, 직원들 비주얼 하나로 월 매출 5천만 원? 음식보다 직원 보러 가는 화제의 식당. 야, 이미지 눈 돌아가겠다, 오늘. 근데 약간 그런 데 있잖아요. 학교 주변 학원가에 아, 모델 포스에 네, 카페 같은 거 맛있어요. 네. 나는 그래서 예전에 카페 갔다가 그냥 나온 적 있어요. 저도요. 아니 그때 그 마음에 드는 그 이성 이렇게 썸 타는 과정에서 비주얼이 뛰어난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독이었겠다. 다시 뒷걸음 치죠. 여기 안 되겠다. 그분들 있으면 안 돼, 안 돼. 그분들 있으면 안 돼. 근데 썸 타는 사이 맞아요? 네? 썸 타는 사이 맞아요?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를 또 내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임혜주 씨? 네. 자, MC 꿈나무 임혜주 씨. 자, 갈비보다 후식 아이스크림으로 대박난 고깃집. 환상의 혼종 갈비 젤라또. 갈비 젤라또? 와 진짜 갈비 젤라또가 있어? 와. 아 정말 갈비 맛이야. 와 갈비 씹혀 너무 좋아. 맛있어. 갈비 젤라. 갈비 젤라또? 갈비 젤라또? 갈비 맛 젤라또? 나 이거는 이걸 확실하게 봤어요. 이거 있어? 아니, 네, 이거 확실하게 있어요. 봤어요. 먹어봤어요. 있어? 갈비. 약간 갈비 젤라또 아니어도. 있다고? 네, 아, 아이스크림 안에. 독특한 젤라또 파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이거. 나 지금 가짜가 이거라고. 언니가 스파이지. 나 스파이야. 나 스파이야 오늘.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스파이로 몰리는구나. 아 근데 이거. 저는 약간 3번이 좀 의심이 갑니다. 뭐? 일단 이곳이 또 수원이잖아요. 수원하면 이제 갈비가 유명한데. 수원 갈비.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갈비 젤라또가 딴 데 있기는 하나? 그냥 오늘의 촬영을 위해서 이거는 약간 조금 그럼 더 난 더 있을 것 같다. 이거 그러면 진짜인 것 같아. 여기 진짜인 것 같아. 조세호 씨는 제가 가짜로 오빠 스파이야. 스파이야. 어, 발음이 너무 좋다. 스파이. 아, 스파이. 나 노 스파이. 저는 여기입니다. 1번. 나도. 저는 그 제작진의 어떤 그 회의 스타일 그리고 이런 그 말하는데 문구에 요즘 그 굉장히 조금 그 관심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대한민국 유일의 회 떠주는 피시방.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맞아, 유일한 게 또 여기에 네, 맞춰서 아, 세팅을 이렇게. 한 거죠. 네. 저는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지금, 제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아니, 얘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얘는이라고 하면 적재적소에 끼어들려.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자기야, 적재적소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적재적소가 아니야. 자, 그러면 팀을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예. 태준이하고 둘이 나누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하고 싶은 사람 하나, 둘, 셋. 오케이 미주. 오케이 미주. 잘했다. 너무 좋아서 생대. 야 미주야 너무 좋아한다.